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전 국민 4명 중에 1명 꼴입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가운데도 본인이 알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확진 경험자가 있는 경우 대다수일 거예요. 문제는요. 일주일 격리 끝내고 일상에 복귀한 지 상당히 지났는데도 계속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 후유증인데요. 이게 워낙 증상이 다양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답답하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화제 인터뷰 이른바 롱 코비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명지병원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박희열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박희열입니다. 롱 코비드, 이거 한국말로는 코로나 후유증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 예, 맞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소 10% 정도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의 10% 정도는 이게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다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400명 정도 확진이 되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향후 막 100만 명 정도 코로나 후유증을 알 수도 있겠다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한번 확진 경험이 있는데 네네. 아니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건지 헷갈려요. 증상이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건가요?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거의 모든 환자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감과 무기력증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입니다. 이외에도 수면장애와 머리 멍한 것 같은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질환이랑 감별하기 위해서도 네. 뭔가 급성질환이 있는지 감별하기 위해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피로감은 사실 현대인들이 늘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아우 피곤해, 아우 피로해. 근데 그것과는 달라요. 그냥 피곤해하는 정도하고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함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면 예.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피곤한 것처럼 피로감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뭐 빈혈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간질환이 있다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이상이 있다거나 피로가 예. 있을 수 있잖아요. 예예. 그것들과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단순히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건지 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집중이 안 된다, 멍하다, 아우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도 꽤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신문 기사에는 치매 환자의 뇌세포와 비슷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즉 코로나 이후에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 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실제로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말씀하셨던 증상 호소한 분들이 여러 계세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네. 아직 집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감염시켜서 손상을 이뤘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감염 전후의 뇌 구조를 영상으로 비교했더니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뇌 손상을 의미하는 혈중의 간접 지표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간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다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의 전신 염증 반응이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마치 우리가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도 머리가 네. 멍하고 무거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뇌 손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뇌가 다 조금씩 모양이 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 증상이...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라든가 이런 증상이 심한 사람들의 뇌 구조를 비교했더니 예, 위축이 예. 있었다든가 뭐 그리고 또 후각 저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후각 맞아요. 후각 상실. 네. 예. 후각을 감당하는 그런 부위를 또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위축이 있었다든가 그런 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코로나 걸려도 증상 다 다르듯이. 맞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후유증의 이 증상도 다 다르고 그게 그중에 일부는 뇌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분들 찍어보면은 그런 분들 찍어보면 뇌 변형이 돼 있고 증상은 멍하다든지 후각이 상실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네.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염증 반응이 있는 다른 질환을 알았을 때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겪는 분은 언제까지 겪습니까?
제가 경험한 환자분 중에서 가장 오래 후유증을 경험한 분은 8개월 동안 만성 피로감과 통증을 호소한 분이 계세요. 검사했더니 다른 이상은 안 보이고요.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 코로나 후유증은 실은 환자분의 기저 질환과 네. 또 급성기 때 조직 손상 정도 또 환자분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 기저 질환자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와 잘 싸워 이기는가 이런 게 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혹시요. 코로나 걸렸을 때 무증상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유증 겪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꽤 발견됩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린 사람이라도 무증상인 사람도 예. 아무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막 몇 달 뒤에 계속 이상하게 피로감이 있다든가 두통이 있다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아니 무증상이었는데 증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아플 수가 있죠? 무증상이라 하면은 뭐 기침 가래 증상이 없었지만 미세하게 염증만 등이 남아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뭔가 피로라든가 무기력감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감기 바이러스에 가볍게 걸린 사람들도 실은 네. 감기 증상이 많이 없겠지만 몸이 무겁고 뭐 피로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염증 반응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몸에서 그 염증 반응, 코로나가 침투해서 만들어진 염증 반응을 깨끗하게 치유했느냐, 그게 남아있느냐, 이게 후유증의 유무를 가르는 거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그 감염 당시 염증 반응이 심한 분들은 조직 손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요. 네. 그 조직 손상이 심한 분들은 더 후유증으로. 네. 그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아직도 몸에 바이러스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보통 코로나 롱코비드를 정의하는 게 3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3개월이라는 의미는 실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다 소실돼서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의 의미 자체가 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런 변화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증상들 그런 것들이 후유증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 롱코비드가 좀 의심된다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면은 또 사라지는 건가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 세 가지 경우 병원에 꼭 와야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경우 해당되시는 분들 병원 가보세요. 첫째. 아, 첫 번째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증상이 오히려 악화 양상을 보이는 분들. 오히려 악화. 두 번째. 네. 두 번째로는 기간 상관없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38도 5부 이상의 열이 지속되거나 뭔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노란가래향이 증상하는 경우. 노란가래. 세 번째. 그리고 2, 3주간의 급성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롱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박혜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